뭔 얘기하다 이렇게 나왔지? 아 맞아, 여기 그러니까 루비스 나온 게 아마 여기서부터. 그러니까 만들면서다가 그다음에 제가 여기서부터 이제 넣었죠 그 캐릭터 같은 거. 이랬던 애가 이렇게 잡았던 애가 이거거든. 이랬던 애가 지금 세월이 지나고 지나서 지금 와 전지까지 만들어가지고 어딨냐? 아 여기 있다. 15년 되구나. 이랬던 아이가 이렇게 변했어요. 이렇게 15년도에 이렇게 변했어요. 이게 말이 되냐? 와 세월이 개우져요. 진짜 다시 한번 생각해보. 이 아이가 이래 됐다고. 이 아이가 이렇게 됐다고. 와 진짜. 야 근데 이것도 15년도에 그린 거라서 이것도 리메이크를 다시 그려야 돼. 이것도 잘못 그려가지고 이때는 기술을 제대로 못 배워가지고 지금 많이 엉망이 있거든요. 그 이것도 많이 고쳐야 돼가지고. 그리고 이랬던 아이가 지금 막 그 전지까지도 1차 전지 2차 전지까지도 이게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됐지. 지금 여기 있네. 지금 이 캐릭터가 됐지. 아이고 늙었다 나도. 아 할아버지야 나도. 할아버지네 이제 전령 퇴직해야 되겠어. 진짜 딱 내 소원은 딱 그거야. 내가 만든 캐릭터가 딱 그 뭐지? 이제 그 게임에서 나오고 그 게임이 이제 세상에서 이제 세계로 이렇게 글로벌로 이렇게 딱 퍼져가면서 이제 알려지는 게 그런 거. 그런 게 제일 꿈꾸고 싶거든. 그게 제일 나만의 꿈이고. 딸은 성장 있고 아버지는 는다. 근데 그거 아세요? 딸이 성장했다는 거는 외모가 많이 달라졌다는 거지 나이를 안 먹어요. 나는 나이를 먹잖아.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. 미쿠도 하츠네 미쿠도 10주년 됐다 해가지고 거기 올라왔잖아. 저기 강남 그쪽에 저기 삼성 코엑스에서. 근데 걔는 10년이나 세월이 지난대로 그게 변함이 없어. 더 이뻐졌어. 이게 뭐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거. 세월이 열리는 그거 역갱 간 거야. 역갱 지금 어떻게 나이로 그렇게 먹을 수 있어. 너무 짠하다.